파이낸셜 뉴스고요.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 논의, 재산권 침해 등 진통 예고. 전월세 상한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일단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지금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5%씩 지금 계약할 때마다 올리지 못한다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런 세를 주는 세대에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요.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년이 의무 계약 기간인데 세입자가 한 번 더 요구하게 되면 2년을 더 연장해서 4년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이전 전세금보다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이게 이전을 하든 4년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이게 임대비를 올리지 않고 쭉 가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이제 전원세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은 그 제도가 실효성 없는 것들이죠. 결국은 같이 패키지로 갈 텐데, 결국은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일단 매매가를 낮추겠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전세가를 낮추겠다. 그러면은 이게 보세요. 그 이 전세를 공급해 주는 그 다주택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다주택자들은 왜 다주택자가 됐을까요? 복지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뭐 월세든 아니면 시세 차익이든 대부분 아마 전세를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 아파트를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세 차익이 나지 않는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주택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가 돼요. 그게 정부가 바라는 방향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네. 세입자들이 왜 집을 안 살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집을 세입자들이 사서 자가 실거주자가 돼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 아니에요? 가격이 내려가면 사시겠죠. 만약에 아파트가 가격이 빠지고 있을 때 네. 집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더 빠질까봐 못 사죠. 그러니까 이게 집이 올라가지 집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들도 집을 못 사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1주택자들도 그냥 공공주택이랑 이런 거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냐면은 세상에 상식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전혀 고찰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뭔가 하나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해결 방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단순히 시세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은 저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물가가 인상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득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 이런 주택의 시세라는 것은 소득의 증가와 비례하는 것들이거든요. 절대로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데 주택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나머지 가격들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들. 특히 이제 이렇게 막 공산품처럼 찍어낼 수 없는 주택 같은 경우는 한정된 재화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은 할 수 있는 입지들이 아마 이제 그렇게 센 입지들, 인기가 많은 입지들일 텐데 그 입지들은요 아마 이 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계약할 때 전세금이 엄청 뛸 거예요. 할 때마다. 물론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세금이 못 뛰겠지만. 근데 그 외 지역들은 이것 때문에 또 피해를 또 볼 겁니다. 가격이 더 빠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일산 같은 경우는 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래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더 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앞뒤 영향 관계들 어떤 결과 나올 것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있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2년이 금방 돌아오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좀 안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년씩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이제 저도 다주택자지만 주위 다주택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번 세입자들 지금 거의 10년째 사시고 계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계속 살던 분들이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계약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솔직히. 사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 마음도 이건 아니에요, 보니까. 임차인들 마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 한다고 강남 집값 잡히지 않아요. 강남은 그냥 모든 자 통틀어서 가장 비싼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다른 지역만큼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보이는 것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가 무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많아요. 매매 수요도 많고 임차 수요도 많은데 수요가 많은 데들은 규제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만큼 그냥 가는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세종 잡다가 불붙은 대전 집값 파죽지세. 대전 집값 파죽지세라는 표현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인터뷰 되게 많이 했던 지역이었었고요. 네. 지금 이제 17개 시도가 있는데 광역시도요. 최근 5년 동안에 안 오른 시도가 없었는데 대전만 안 올랐었어요. 그 이유가 대전이랑 세종이랑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전과 세종은 같은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전에서는 서구 유성구가 가장 잘 나가는 구고 인기가 제일 많은 구인데 어떻게 보면 세종시는 지금 그런 대전의 가장 잘 나가는 구 중에 하나다라고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구가 다 잘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거의 4년 동안은 세종시가 잘 나갔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대전의 서구 유성구가 그 다음 이제 잘 나가는 지역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뭐 분양하는 것도 잘 되고 피도 잘 붙고 있고 기존 아파트 시세도 올라간다 뭐 그런 기사인데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세종이 투기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가장 심한 지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지금 자가로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임차로 실수하는 분이 많은데 수요가 더 유입되지 않으면은 더 이게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 와중에 세종은 지금 공급이 지금 거의 멈췄고 서구 유성구 그리고 대전의 이제 그 기존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뭐 대덕구 이 동구 이쪽에다가 지금 공급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슈를 세종시가 대전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관심이 지목이 됐는데 대전을 딱 가봤더니 세종시보다 가격이 많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대전이 훨씬 더 큰데 100만이 넘는데 세종시는 30만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격 차가 많이 난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대전에 있는 주택들을 좀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이 한동안은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종이든 대전이든 지금 수요가 유입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분들이 이주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센 입지에서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존의 주변에서 오기만 해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를 받아줄 수가 있는데 좀 선호되지 않은 입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수요를 뺏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투자자들이 많이 내려갔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반드시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종시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게 세종시가 완성돼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심플할 텐데 세종시가 아직 지금 4생활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5생활권, 6생활권 더 개발을 해야 되고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세종시는 지금부터 두 배가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시도 한번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대전도요. 다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몇몇 도시들만 좋은 거잖아요. 일단 서구 유성구가 좋고 나머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면은 택지개발 지금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은 수요를 뺏기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지금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없다고 기존 아파트가 올라가는 경향들만 보고 무조건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분당에 관한 기사인데요. 제목이 그냥 아시아경제 기사 다시 뛰는 분당 집값이에요. 네네. 준강남으로 꼽히는 분당 집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과천, 분당 등 준강남 지역과 함께 서울 집값이 공공행진했던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분당이 갑자기 이렇게 뛰는 이유가 뭡니까? 좀 많은 분들이 재건축 연한이 다가와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일부 그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91년도부터 서현의 시범단지가 입주를 했고 2021년이 되면 이제 30년 차가 되거든요. 재건축 단계가 들어가서 이제 안전인단 같은 거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당구가 올라가는 것은
실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재건축 이슈는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2년 남았고 실제 입주하는 거는 최소한 15년 정도 남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재건축 다 끝난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지금 분당만 지금 이제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분당뿐만이 아니라 과천도 그 전에 많이 올랐었고요. 이제 강남 4구도 많이 올랐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강남, 과천, 분당 그리고 또 하나 포함하면 용인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2007년도 이후에 버블 세븐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버블 세븐 지역들은 항상 실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그 다음 다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조정기가 끝나고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입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버블 세븐 지역 7개 중에서 용인시만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많이 올라갔었고요. 지금 용인시도 일부 지역들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분당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9월달 들어서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전달까지는 과천이 더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실수요층들이 이제 지역을 찾는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강남이 제일 비싸잖아요. 근데 강남에서 찾다 보니까 과거에는 강남을 들어가실 수 있었던 분들이 강남에 못 들어가요. 너무 올라서. 그래서 이제 강남, 준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과천에 갔었죠. 과천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과천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평당 4천이 넘어갔으니까. 과천에서 또 찾다 보니까 과천이 또 이제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건이 이제 성남 분당인 거죠. 그 분당을 지금 계속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한 실거주층들이 어떤 관점으로 지역들을 이렇게 좀 비교하고 검토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의 컨디션을 제일 먼저 볼 거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가격을 볼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자기 경제적 여력으로 되면은 정착을 하는 것이고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강남 3구, 과천 분당구는 계속 그렇게 아마 좀 시계열적으로 보시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분당구는 굉장히 좋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구 자체도 좋고 판교도 좋고요. 최근에는 또 중원구, 수정구가 많은 재건축 재개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과거에 분당 신도시 개발할 때는 이제 강남구에 있던 분들이 많이 내려가셨어요. 새 아파트 사시려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완벽한 택지개발 신도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도시인데 중원구랑 수정구는 구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을 한다 하더라도 신도시만큼 비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서울에서 강남구 개발하기 전까지는 종로구, 중구가 제일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구 개발한 다음부터는 강남구 시세를 적대와 역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재생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남시 집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분당구와 중원구, 수정구는 분리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일단은 그렇게 좀 메커니즘적으로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기사고요. 네. 서울경제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 8억 2천에서 8억 6천 상한제에 더 멀어진 내 집 마련 상한제 예고에 왜곡되는 시장 잠실 전용 59제곱미터가 16억 그다음에 84제곱미터가 19억 10년 넘은 아파트 속속 신고가 경신 네, 잠잠하던 재건축도 거래 잇따라 공급 절벽 우려에 청약시장 과열 강남권은 가점이 70점은 돼야 안정권. 제가 말씀드렸죠. 69점. 네. 서울에서 집 사기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저께 신강기 콘서트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끝나고 이제 그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하는 이준호 기자, 제 친구인데 기자랑 한참 얘기를 하다 왔어요. 뭐냐면은 자기는 그러면 이제 맨날 뉴스에 나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강남이고 좋은 입지고 새로 분양하는 것들인데 20대, 30대 청년층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맞다고. 근데 이건 어차피 투 트랙으로 보여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냐면은 제가 강의실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랑 경제적 수준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수십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도 100만 명은 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들, 그러니까 좀 서울시 평균 이하로 분양하는 아파트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또 몇백만 명이 있고, 아예 집을 못 분양을 받는 분들도 몇백만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층들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다른 층들을 같은 잣대를 보려고 놓고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강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층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전용 59평이면은 그 분양 면적으로 24평, 25평이고요. 84는 34평 전후인데, 거기가 지금 16억, 19억이 된다고 해서 이것들을 그냥 넋만 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들인데, 이거 못 들어간다고 나란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유비 김수영 대표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서울에서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2천만 원 가지고 서울에 투자할 데 없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에 집 살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2000년도 중반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지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많이 했죠. 하면서 500뛰기, 1000뛰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500, 1000씩 차곡차곡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가고, 몇 번 이사 가는 과정에서 상향 지역, 상향 조금 좋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밟아가는 것들이지 한 번에 좋은 주택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저도 자가주택 처음 마련한 게요, 경기도였어요. 고양시 화정동이었습니다. 그때 평당 700, 500 이랬을 때입니다. 지금 다 1000만원 넘었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잠실에 있는 집을 어떻게 들어가요? 그 부모님들이 부자가 아닌 이상. 이거는 그냥 시장의 상한선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들.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상한선이 저 정도구나. 저 정도 될 때까지는 내가 저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저희까지, IMP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징검대리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화곡동 진짜 그 방 두 개짜리 10평도 안 되는 빌라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나는 강남에 있는 뭐 깔끔한 아파트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남에서 시작하시는 분들과 똑같이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난주에 방송됐던 유비 김수영님의 그 소액 투자 방법들, 소액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들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을 좀 다지신 다음에 좀 눈높이를 낮추시고, 물론 이제 이상은 높게 가지셔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